사실 전원이 좀 많이 움직여주면서 찬스를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게다가 당국대 같은 경우는 정규리그 스틸 1위였어요. 가로채기를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 차분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현준 선수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윤성원 멈춰서 9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국대학교의 공격. 자, 빨라요. 마무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볼 밑에서 마무리. 네, 이게 단국대의 장점이죠. 네. 홍승규와 하도현 선수가 모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트레일러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승규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바로 또 손흥준 선수가 막 불렀죠. 점수는 6대2가 됐습니다. 경기는 1쿼터 2분이 지나갔습니다. 왼쪽으로 전태영이 잡습니다. 단국대의 공격. 핸드오프 돌아서 들어가는데요.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우중간 뒤로 빼줍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데요. 권시현 멈춰서 석점 시도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 좋았네요. 자, 이거는 한양대의 미스예요. 네. 수비의 끝.